네. 지금 화면 여러분 좀 잘 안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 대구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무선으로 여러분께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 네. 불빛이 없어서 좀 어둡게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오마이TV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대선 올레 오연호와 서열상의 대선 올레 특집방송. 네. 특집이라 할 수 없는 매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무튼 특집방송입니다.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대구에서 시내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대구 백화점 앞에서 문재인 후보의 대구 유세 현장을 여러분께 중계방송 해드리고 대구에 있는 저명 인사들 혹은 이곳의 야당 관계자들 혹은 학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시민들 만나서 네. 인터뷰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동대구역에서 대구 백화점을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택시를 안 타고 네. 승용차를 타고 있는데 네. 운전기사는 오마이뉴스의 대구 네. 지역 상금기자 네. 조정훈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운전 앞을 보고 네. 운전 잘 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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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하셔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뷰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 이거 했다고 또 시청자들은 욕먹을 것 같아서 네. 운전하는 분에게 인터뷰를 요구해 오마이뉴스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혹시라도 드릴까 걱정이 돼서 네. 좀 많이 막히네요. 퇴근 시간이라 그런가요? 예, 지금 퇴근입니다. 예, 퇴근이라서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지역에서 여론조사들 나오고 있을 텐데 예. 일단 판세 지역 언론이 분석한 판세는 어떻게 돼요? 어제 지역 언론 8개 언론사가 분석한 판세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대구에서 31.3%, 그리고 예, 여러분, 네, 지금 차가 약간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인터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차 서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지금 72.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2.5%. 예. 네. 네, 지금 새누리당은 80-80 전략이라고 해서요. 네. 80% 투표율에 80% 득표율을 올리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 네.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대구시당은 지금 30% 득표율, 경북도당은 35% 득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대구에 사신 지는 계속 대구에 사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대구 분이신 거죠, 보니까? 예. 아, 여기서 저는 오마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오마이 기자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왕따입니다. 아니 오현호 대표 이럴 때는 네. 뭐 특별 상영 같은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왕따로 예, 예, 살고 있는데 지역 위로금? 예 위로금. 예, 네. 예 이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은 뭡니까? 매일신문과 조선일보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대구매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구매일신문 유료 부수가 12만 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예. 조선일보는 한 10만 부 됩니까? 조선일보가 한 15만 부 정도. 그럼 조선일보가 1등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지역 일간지는 매일신문이죠. 예, 대구 매일이 계속 살아있군요. 네. 사실 대구 매일 신문에 그 유명했던 최석태 네. 과거 언론이 있었을 때, 네. 아, 그때는 정말 뭐랄까요, 진실 보도, 공정 보도 네. 이런 걸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변심을 하셔가지고 MBC 쪽으로 가시면서 이제 그런데 네. 그런 대구 언론이 살아있을 때 대구는 정말 민주주의 꽃을 피우던 네.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서희선 작가님. 네. 대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보수의 심장이 됐습니까? 대구는 진보의 도시였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곳에서 동학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바로 이 최재호 선생이 이거 대구 가명에서 돌아가셨고 그 뒤를 이어서 해월 최시영 선생이 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운동을 일으켰죠. 그렇기 때문에 봉건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했던 시작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알던 일제강점기 시작되기 전에 네. 국제보상운동이 네. 바로 대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구에 국제보상운동 공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보상운동도 여기서 시작되었고 요즘 말로 하면 네. 한미 FTA 반대했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대구에서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기부운동사에서 본격적인 테러운동, 네. 그 친일파 처단하는 운동을 대구 사람들이 시작했는데 바로 대한강복회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일제시대에 유명한 이상화, 네. 이육사, 양대 시인 그러면 저항 시인 그러면 두 명인데 둘 다 네. 대구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이른바 11 대구 투쟁. 대구 민중항쟁. 네, 민중항쟁. 그게 네. 대구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고 전국에 32여 군데 요즘 말로 지자체로 번져나갔던 운동이거든요. 네. 쌀투쟁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러고 나서 4.19의 기폭제가 되었던 네. 1960년 2월 28일 날 대구 학생들이 그렇죠. 최초로 4.19에 저항하는 운동을 전개했거든요. 네. 또 나아가서 이제 조봉암, 이승만과 맞섰을 때 자그마한 72% 네. 몰표, 네. 박근혜 지지표보다 더 많이 준 거야. 그렇죠. 조봉암한테. 네, 그런 대구가 갑작스럽게 보수가 되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건 바로 인혁당 사건이었습니다. 그 자기 고향 사람들을 독재자가 네. 처형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아니 차라리 그걸 어디 죄송합니다만 타 지역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공포가 덜했을 텐데 네. 한 다리만 건네면 우리말로 한국말로 한 다리만 건네면 다 아는 사람들. 몇 년이었죠? 1975년입니다. 75년. 75년 4월 8일 날. 네. 4월 9일 날. 네. 그러니까 재판은 4월 8일에 있었고 4월 9일 날 16시간 만에 네. 판결 나자마자 8명을 일제히 처형해버렸습니다. 네. 식구들이 알지도 못했어. 네. 그건 뭐 그다음... 인혁당입니까? 민혁당입니까? 아 여기 대구에 오면 민혁당이고 박근혜 후보 버전은 민혁당이고. 민혁당이고 우리가 알기로는 인혁당인데 네. 그 아무튼 그 그렇게 해서 이제 처형됐는데 그때 공포가 네. 이 대구를 쓸어갔습니다. 네. 그리고는 대구 사람들이 침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부산에서 넘어왔습니다. 네. 아 부산에서 아까 2시경에 박근혜 후보의 유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네. 약 3천여 명의 네.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50대 이상, 네. 20, 30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네, 네. 그런데 이 50대 이상 분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네, 네. 마치 그 종교 있죠? 종교의 네. 교주를 네. 맞이하는 네, 네. 신도들의 표정을 가지고 뭐 그 열기로. 뭐 그게 제가 보기엔 비정상적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우리 독자들도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예. 뜨겁게 박근혜 지지자들이 예, 예. 이렇게 있구나.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예. 그 후에 택시를 탔어요. 예. 근데 택시 부산 택시 예, 기사 예. 한마디로 딱 정리했는데 예, 예, 예.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예. 영혼과 무영혼의 대결이다. 아. 이렇게 5분짜리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가 녹화했던. 그래서 아까 그분이, 독자들에게 아니, 그분이 저를 재보낸 겁니다. 저를 빼고 그분이 이 방송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대선 논래가 예. 선정한 네. 부산 시민 네. 후보 한 명으로. 후보. 아 그럼 책 쓰고는 보내야 되겠네요. 후보로 그분이 이제 올랐는데 예. 안타깝게 우리가 너무 급히 타는 바람에 주소를 확인했어요. 근데 아마 이게 무슨 예. 이, 저 화면에 어딘가에 네, 네, 네. 흔적이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구 부산의 그 기사님 네. 이 방송을 다시 보시거든 네. 오마이 TV, 오마이 뉴스로 연락을 해주시면 책 세 권을 우리가 그날그날 선정해서 이제 네. 오늘의 대선 원래 주인공 네. 분에게는 이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대구에서 다 멋있는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랍니까? 또 보내야지. 아, 또 보내야지.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대구의 문재인 후보의 유세 네. 현장의 포인트는 네. 아까 부산에 갔던 우르로서는 네. 여기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어찌 보면 적지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박근혜 후보의 홈그라운드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네. 또 열기는 어느 정도일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또 세대별 네. 차이도 또 있을 것 같고 말이죠. 그분의 아까 그 택시기사분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네. 맹목적적일수록 사실은 더 지지율을 더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선은 우리가 좀 함직을 필요가 있는데 네. 후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맹목적인 것은 사실은 그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네. 후보의 로고송 중에 네. 옛날에 그 이명박 후보도 그 로고송을 썼다고 하는데 네.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 당신을 네. 향한 나의 사랑은 네, 네.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 그렇군요. 아, 그런 가사가 있다고 네. 하네요. 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후보는 조건을 가지고 지지해야 됩니다. 네. 무조건 지지하는 건 좋은 거 같아요. 자, 여기 어디입니까? 조종훈 기자. 예, 네. 네. 지금 대구백화점과 한 200m 정도. 아, 200m 정도. 대구 역 근처에 예, 있는 예, 예. 대구의 한 중심가를 지금 우리가 차량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 이름이 뭐죠? 이곳이 동성로입니다. 동성로, 그 유명한 동성로를 예.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많다고 봐야 되나요? 주로 90% 정도가 젊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양녕골목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약전골목이라고 네, 그러죠. 약전골목은 지금 좌측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지금 못 들어오게 하는 거군요. 유세 때문에 통제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재차도 못 들어가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쭉 들어가셔서 저쪽 교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근데 역시 방송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경찰관 아저씨께서 네. 일단 멀어졌습니다. 일단은 네, 네. 생방송 중인 걸 보시니까 네. 멀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관 아저씨. 사실 경찰관 아저씨들이 이렇게 선거 때나 되면 굉장히 바쁘죠. 네. 자, 여기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가 바로 이제 유세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OMYTV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대선 올레 대구편. 네, 현장에 문재인 후보 유세를 보기 위해서 대구백화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한 소음과 함께 여러분 보시다시피 연단이 지금 차량으로 되어 있는 연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산에는 3,000명 정도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몇백여 명 정도로 볼까요? 아, 아직 선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네, 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이죠. 아, 지금 우리가 무대 뒤에 있었군요. 네네. 저는 무대 앞쪽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역시 딱 첫눈에 네. 에, 부산과는 확연히 다르군요. 뭐가 다릅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군요. 아, 젊은 네, 사람이 이쪽이 젊은 많고 사람들이 부산의 박근혜 지지 오히려 나는, 여기는 네. 50대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거의.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에 이른바 세대별 투표 성향을 좀 일정하게 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생방송 맞네. 예, 예. 예. 카메라가 지금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환세가 어떻습니까? 환세가 어떻습니까? 뭐 대구만 본다면 네. 그 두려움은 없어진 것 같아요. 두려움. 아, 두려움이 없어졌다. 아. 두려움이 없어졌다. 아, 표현 좋다. 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네. 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분위기가 네. 아니 뭐 박 후보 네. 듣기 싫은 사람 어디로 가라는 네. 근데 첫눈에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예, 예. 네. 네, 지금 김민하는 네. 거의 사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목표가 몇 프로입니까? 최고에서는? 네, 저희들은 30% 이상. 30% 아, 이상? 30% 이상.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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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예, 여기 오셨습니까? 아, 제가. 네, 여기 오셨습니다. 당원입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 꼭 당선시킨 겁니다. 아, 시인이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 지금 시인을 안 써야 되는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동을 해서. 네, 네. 네. 저 정보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네, 정보를 한번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아, 그러니까 대구에 오니까 이렇게 면식이 있는 분들이 바로 눈에 띄는 거. 네네. 그게 특성이네요. 네. 여러 세대가 섞여져 있지만, 네. 대구, 아, 자, 부산. 네. 부산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네, 젊은 분들이 많은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50대 이상. 네. 그리고 맹렬 지지자들. 네. 그런데 네. 이쪽에는 젊은 사람들. 네. 그리고 그렇게 흥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의사표현이 그러나 분명한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군요. 자, 자, 우리가 이제 무대 앞으로 네. 이렇게 왔습니다만, 아, 전체적으로 보면 몇 명 정도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800여 명. 800여 명. 네. 한 1000명 정도가 될 듯한. 네, 1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런 100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따가 좀 더 오면은. 예. 분위기가 네. 정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군요. 예, 예. 아, 물론 이제 거기는 그 재래시장이 예. 있었고 예. 나이 많은 분들이 좀 오가는 데가 많았습니다만 예, 예. 여기는 젊은 세대들이 예. 많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지금 시간이 57분 예. 이제 13분 후면은 문재인 후보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 네. 자, 조종원 기자가 아까 이제 우리 운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예. 아, 이렇게 돌아야 되겠군요. 한 바퀴 더 돌아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어떻습니까? 여기도 아무래도 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대에서는 아마 50% 정도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고요. 20대는 50%. 예. 대구의 20대가 50% 문재인 후보 지지한다는 건 대단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50대 이상에서는 75% 이상이 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30대와 40대에서는 30%에서 4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젊은 유권자들 한번 섭외를 좀 하시고 우리가 한번 드리대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서희성 작가의 인기가 많다고 했는데 그런다고 말한 적 없는데 오연우보다 많다. 근데 어제 빨간 목대를 떠주셨습니다. 네? 빨간 목대를. 아, 그거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 네. 예, 여기 학생들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아,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구경 왔습니까 지금? 아, 네. 의상하고 있는 인터뷰를 예. 부끄러워하는 우리 이 학생들. 아무래도 그러겠죠? 이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오늘 오마이 놀러 오셨습니까? 아, 아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금 여기 경호. 경호! 아, 이분은 이게를 낀 거 보니까 네, 네, 경찰관입니다. 경호를 네, 만나면 안 되겠군요. 네. 날씨가 어떻습니까? 춥죠 좀? 네. 아,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만 경호합니까? 여기만. 여기만. 아, 대구에 있으면 나오신 분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아,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찰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저기 OYTV인데요. 잠깐 얘기하셔도 괜찮습니까? 네. 아,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 아, 아니요. 아, 네. OYTV입니다. OYTV. 인터뷰하기에 굉장히 포로하네. 네. 네. 이 부분 한번, 네. 모두 다 한결같이 인터뷰를 거절하는. 아, 저기 한번 가보자. 예, 예. 아니지요! 여기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지난번에.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십니다. 예, 예. 서명이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오늘 대구 시민분들이 네. 의외로서 많이 해주시네요. 아, 그렇군요. 바로 이후에 가장 많은 서명이요. 네, 네. 그러니까 장준하 대책위원회. 네. 대구 지부가 됐습니다. 5.16 인근 집회 사건 대책위에서 5.16 당시에 인권 침해를 받으신 사건 대책위에서 통과를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지금 얼마 대구 분들의 반응이 어떠신가요, 이게요? 지금 생각보다 오늘 뭐 문재인 후보가 야당 성향 갖고 계시니까 네.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해주시고 계시네요. 예. 장준하 선생님 어떻게 처리 됐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이제 반드시 법에 이 진실 규명이 되어져서 네. 네. 그 죽음이 과연 어떻게 됐든가 분명히 밝혀. 대구 시민사회들은 예. 이번에 이제 박정희 씨의 딸 예. 박근혜 씨가 요보로 나오고 문재인 씨하고 이제 대결하고 있는 예. 그런 군인 대구 시민사회는 어떻게 하시려고 대응하고 있을까요?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정권교체라는 명분을 가지고 예, 예. 전체 다 예. 지금 야권 단일화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예.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 정치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예, 예. 전체 판세를 보시면 어떠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구가 약 한 30여% 정도 문재인 후보 지지를 보이고 있는 걸로 네. 보이는데요. 네. 점점 더 좋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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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이 한리스 독자라는데? 누가요? 이분이.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대구에도 괜찮아요? 내가 한번 해주세요. 1분만. 대표님 여기 사일부터 그 예식 있어서 아이들 합창단 애들 여기 오늘 축하 출연했었거든요. 아, 여기에? 예, 그래서 저희 합창단 아이들. 아, 여기. 네. 간단하게 이제 뭐 먹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네. 예. 합창단. 네, 오늘 그 예식 중에 사랑의 열매. 네. 아, 겨울이 아는 네. 사랑의 열매. 네. 네. 김범일 시장님도 오시고. 무슨 노래 불렀어요, 오늘요? 아, 오늘 그 당신을 사랑받기 위하고 파란 나라하고 그리고 또 붉은 노을. 아, 붉은 노을도? 네. 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 되십니까? 예전에 KBS. 네, 지금. 네. 어떤 점이 좀 매력 있습니까? 네. 어린이에게. 어린이에게. 아니, 어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어린이가 컸을 때도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이 훌륭한 대통령이라 생각해요? 평등하게 생각하고 또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평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 어린이만큼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가 사람을 다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아까 어린이의 우리 어린이가 바라는 대통령의 상이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이 그 지역 언론인입니다. 네. 아, 지역 언론인. 지역 언론인 하면 되지. 아, 괜찮습니다. 국회 출입 많은데 그러면. 어, 괜찮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네. 아까 부산에서는 말이죠. 네. 서로 인터뷰를 하려고. 네. 아, 얘기했습니다. 부산 사람들하고 대구 사람은 같은 말
말만 경상도이지 네. DNA가 좀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그 부산이라고 하는 곳은 네. 굉장히 개방적인 도시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 대구라고 하는 곳은 아니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스스럼 없이 네. 박근혜 후보 나는 지지한다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네. 돼 있었죠. 네. 네. 그러나 여기는 이제 박근혜 후보의 심장부에서 네. 뭔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네. 표현한다기가 뭐 그렇기도 그렇지만은 기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네. 항구는 사방으로 열려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은 분지 도시입니다. 아.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안쪽으로 좀 올라가면서 소개를 좀 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김부겸 의원입니까? 네, 김부겸 의원이 올라갑니다. 네, 김부겸 의원이 그렇죠. 연설을 한번 좀 네, 네. 들어봅시다. 대구 사람들이 다른 지방 사람보다 머리가 나쁩니까? 부지런 하지 않습니까? 게으릅니까? 아침에 늦잠을 잡니까? 저는 지난 총선 때 네. 김부겸 의원이 사실 보통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깝게 네. 악선을 했죠. 네.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대구에 있는 그래서 야당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김부겸 전 네. 의원의 네. 문재인 지지 연설을 듣고 계십니다. 저분 연설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죠. 초학생회장 예. 때문에 연설로 먹고 살았다 이렇게 아. 말했었죠. 네. 그리고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에 잠시 가셨으나 네.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 지역 구도를 갖고 있는 지역 정당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네. 김부겸 의원은 분명히 진보적이신 분인데, 그 지역 정치라고 하는 것이 특성 때문에, 네. 뭐, 이 지역에서는 다른 정당에 가가지고는 정치적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네. 사실 그 지역 정당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까 저 김부겸 의원이, 전 의원이. 네. 굉장히 짧게 우리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네. 이유가 있었군요. 네, 네. 본인이 지금 이제 말을 해야 되겠죠. 연설을 해야 되겠죠. 예, 예. 새로운 지금 시민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 예, 예.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학생이신가요? 네,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뭐 전공하십니까? 교육학 전공. 교육학 전공. 여기 왜 오셨습니까? 누나 따라서 여기. 누나가 여기 오셨어. 누나가 여기 대구 살아서 놀러 왔어요. 아, 근데 네. 하필이면 여기로 오셨습니다. 네? 하필이면 여기로 오셨어요. 아, 그냥 쇼핑하러 왔다가 여기 있어서 한 건데. 아, 연설하게 유세를 한번 해야겠다. 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 아, 예, 예. 자, 이번 대선에서 누구 찍을지 정했습니까? 아직 못 정했습니까? 아직 확실히는 못 정했습니다. 네. 대구분이신가요? 어느 분이신가요? 전 청주에서. 청주에서? 네네네. 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려고 합니까? 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려고 합니까? 아, 제가 교육 쪽 공부하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생각해서 네. 아직 공약을 잘 못 봐서 네. 그쪽 보고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문재인 후보, 일단 어떤 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별로 잘 몰라서. 잘 몰라서. 아, 그래서 네. 잘 모르니까 오늘 이제 알아보려고. 제가 며칠 전까지 공부하다 와가지고 시험 보고 와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관계자분 한 분. 네. 예. 잘생기셨습니다. 민주당의 유일한 대구 경북에. 네. 홍일한 분 보이자고. 네, 비례대표.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대구 판세가 어떻습니까? 아, 많이 달라지고 변하고 있어요. 아, 생각보다는 그냥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경북까지는 그 바람이 아직도 네. 옛날에는 경북이 표가 더 많이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경북까지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바람이 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대구에 있는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서 예, 예. 대구를 연구하고 있는 유일한 민주당 예. 의원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 지금 하여튼 이 균형 잡히지 않았던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폐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니까 이제 이해하시기 시작하고 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 30년 동안 원사이드 게임을 했잖아요. 아, 네. 그리고 또 지역구 국회에는 15년을 박근혜 후보가 했는데 네. 대구가 아직도 변한 게 없어요. GRDP가 18년째 꼴찌고. 그러니까 왜 대구의 만족도가 전국에 제일 낮습니까? 아, 그렇게 낮은데도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떠나고 네. 청년들이 여기 대졸자가 200만 원의 비정규직이면 만족한 평균 수준이에요. 아. 그 정도로 그 직장이 없고 그러니까 네. 자꾸 떠나는 그러니까 네. 전부 신경을 안 썼죠. 네. 왜냐하면은
대구 국회의원들이 임명직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발언권이 없어요. 중앙에 가면. 아. 제가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예, 느끼겠죠. 예, 예, 예. 뭐 현안 문제가 경쟁이 되면 예. 대구 국회의원 뭐 야 이만 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예. 그러고 뒤에 빠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 의원께서 대구 시민들에게 예. 그리고 경북 시민들에게 이래서 민주당 지지하십시오 하시면 대구 시민 여러분, 경상도민 여러분 이제 변해야 됩니다. 이제 한쪽으로 그렇게 짝사랑하셨지만 이제 남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시면 세상이 변하고 대접받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 희망이 뭔지 뭔가 대접받는 것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파이팅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짝사랑은 결국은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 네. 아, 그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는 게 약간 두려울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는 사라졌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귓속말로 하지 말고 대놓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네. 두 가지 말씀이에요. 제가 이 홍 의원 말씀 딱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짝사랑은 사랑의 결실을 맞지 못한다. 30년 동안 니네들 짝사랑 이제 뭐가 남았냐. 결국 도시 만족도는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최하이다. 말씀. 두 번째는 사랑을 말할 때 광장에서 말이라 귓속에서만 속삭이지 말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친구를 많이 만들면 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예. 자,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여기 한 분 새로 미인이 한 분 오셨습니다. 아, 네. 아, 배경을 이렇게 돌아서 하고 있어요. 돌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아니요, 자기 소개를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성갑의 권순양입니다. 아, 수성갑이라면 정치를 하고 계신단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수성갑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에,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나. 근데 자기 지역을 말하면서 지역구로 구분하신 분 처음 봤어요. 수성못 있는데.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시지. 시지. 예, 예, 예. 자, 오늘 이제 문재인 후보를 보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까? 쇼핑하러 왔습니까? 회사 마치고 왔습니다. 회사를 빠지고. 네? 회사를 빠지고. 회사를 빠지고. 마치고 했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유세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오셨다. 네. 아, 그렇군요. 예, 예. 언제부터 문재인 후보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정부 시대 때부터. 아, 그래요? 예, 예, 쭉 지켜봐왔었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예, 그래서, 예. 근데 여기서 박근혜 후보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네. 거기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힘든 곳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저 같은 한 사람이 모여서 네. 아마 대구의 이 그 척박한 민주당의 네. 어떤 뿌리가 네.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자, 문재인 후보다 박근혜 후보가 나은 거. 정치 정권에서 대통령의 네. 어떤 그런 정치 사상을 그대로 따라하는 아. 축소판밖에 안 될 뿐더러 네. 문재인 후보께서는 새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어떤 신화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혼자 나왔습니까? 아니면 함께 나왔습니까? 아, 우리 아들하고 같이 나오려고 했는데 학원 때문에 안 돼서 저 혼자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네.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를 잇는 과거형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미래형이다.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부산에서 갔다 왔는데 부산에 박근혜 후보가 왔는데 무려 3,000명의 50대 이상의 열렬한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박근혜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 글쎄요. 아마도 진정한 문재인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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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동시에 오셨습니다. 두 분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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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20대 맞죠? 네. 아, 처음으로 이번에 투표하는 겁니까? 네. 아, 투표권 있어요? 네. 네. 투표하실 건가요? 네. 아, 예. 네. 오늘 여기 쇼핑 왔습니까? 아니면 문재인? 영화 보러 왔어요. 아, 영화 보러. 영화. 극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영화 볼 거예요? 나는 살인범이다. 아, 나는 살인범이다. 어? 나는 살인범이다. 나는 살인범이다. 아. 1984 볼 계획은 없습니까? 네? 1984.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자, 이제 영화 보러 왔다가 네. 이 유세 현장에 들렀는데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엄청 시끄러워. 엄청 시끄러워. 지지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자, 지금 어느 후보를 찍을지 정했나요, 못 정했나요? 전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여기는 안 정했고. 정하셨어요? 네. 아. 공개 한번 해보시면. 네? 공개 한번 하시면. 공개도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남자가 네. 몇 분 후에 여기 올 텐데 네. 그 남자가 왜 좋아요? 왠지 정치 잘할 것 같아요. 왠지 정치 잘할 것 같아요. 네. 그 여자는 어때? 그 여자는? 근데 잘 모르겠는데 기사 봐서는 좀 네. 별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 아, 네. 네. 아, 이 젊은 분은 아까 우리 부산에서 우리가 본 50대 이상의 열렬한 지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하겠습니다. 자, 왜 아직까지 왜 부동입니까? 왜 아직 결정 못했어요? 아, 이제 결정 안 했고. 왜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 이제 하려고. 이제 하려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정치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 네. 네. 그러면은 주로 그 정보를 어디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아니면 방송? 인터넷? 네. 네. 혹시 오마이TV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아, 오마이뉴스? 아, 이번에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녹화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일단 오마이TV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거 재미있으면 네. 10만인 클럽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입해주시면. 근데 가입할 때 어른 이름으로 가입하면 안 되고 서혜성 이름으로 가입해요. 네. 그래야 내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학생인데. 몇 학년이 지금? 1학년이요. 아, 1학년. 그러면은 학생의 입장에서 이 대통령 후보들이 여러 약속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단 거예요. 등록금? 가까이 주면 가능해요. 반값 등록금. 그다음에 취업. 왜 반값 주장해요? 돈이 너무 다 면제되려면 좋잖아요. 아, 유럽은 다 화가 안 내는데? 유럽은 안 낸다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여기 문재인 후보 지지한다 그러면 네. 어른들이나 대구의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미친나. 그거는 개인이 뽑는 거잖아요. 자기 개인의 선택이다. 자기의 선택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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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와서 제가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대구의 젊은 사람들은 네. 강력하게 야당을 지지하고 있다. 네. 변화를 바라고 있다. 네.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강력하게 바라고 있고. 네. 여기 지금 생각 중이고. 네. 그죠? 어플러가 왜 여학생 옷에 올라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열심히 영화 보시고. 네. 네.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녹화되어 있는 네. 오마이 TV에 시인을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인. 아니, 이제 문인들이 이렇게 네. 전 거리에 나와서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소개해 주시죠, 좀. 독자들. 직접 소개하세요. 아, 저는 김용락 시인이고, 네. 경북 외국어대학교 교수입니다. 네. 예. 김용락 선생님은 대구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리얼리즘 시, 네. 그리고 비평, 잡지도 운영하시죠? 예, 예, 사람의 문학. 네, 사람의 문학도 예.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구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었던 그 안동에 계셨던 권정선 선생님과도 계속 교류를 하면서 예, 이제 캠프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캠프에서 뭐 담당하고 계세요? 저는 그 대구시 선대위 공동위원장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네. 아까 김부겸 위원장은 이제 두려움은 일단 가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지금 이 밑바닥 분위기를 정리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밑바닥 분위기가 좀 꿈틀대고 있죠.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 대구가 18%인데 네. 이번에는 한 25%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그거는 이제 주로 젊은 세대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연세 높으신 분들은 네. 거의 뭐 요지부동이고 네. 새로 투표권자로 유입되는 네. 젊은 대학생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움직임이 있죠. 제가 자, 이제 대학 네. 선생이니까 네. 약간 더 예민하게 감지를 하죠. 네. 자, 오늘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세대 구성을 보니까
네. 예상했던 거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많네요. 아, 생각보다 더 많습니까? 훨씬 많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오영훈 대표 기자가 네. 아까 부산에 갔을 때는 네. 저 박근혜 후보 지지자처럼 나이 많은 분들이라고. 20대는 거의 찾아가셨어요. 아, 네. 30대도 없고. 예, 예. 40대도 별로고. 네. 50대 이상. 김영선 전 왜 대구의 젊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분들이 그동안 대구가 워낙 이제 보수적이고 그랬으니까 네. 네. 젊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자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이런 이제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좀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젊은이들의 이제 출연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용혁 선생님은 오랜 동안 대구에서 예, 대구 경북 예. 지역에서 이렇게 진보적인 활동 또 예, 양심적인 예. 활동 계속 해오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갑자기 무슨 야당이 되시고 좀 그런 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이 길을 걸어오셨는데 예. 이 기회에 대구와 경북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학생들이 학교에 계시고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대선을 맞는 20대들에게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우리 대구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이 부당한 또 억압적인 현실에 아주 저항을 해야 됩니다. 네. 저항을 하고 이런 현실을 스스로 이제 뛰어들어서 바꿔내야 됩니다. 네. 이게 젊은 대구 경북 젊은이들이 기상이 있고 정의감이 강한 친구들인데 직접 현실에 뛰어들므로써 이런 대구의 보수적인 벽을 깨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자, 김성호 기자가 잠시 네. 독자들의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독자들의 반응이 계속 올라오고 네. 있는데요. 네. 아까 그 기사님 저희가 녹화해서 네. 영상에 대해서 반응 최고였군. 기사님 말씀 정말 잘하십니다. 아, 박수 보내는 네. 인터뷰도 있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연락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대구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 네. 한 30대 독자는 지금 대구 밑바닥 정서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네. 이런 얘기 하셨고 네. 그다음에 지금 트위터를 달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선관위에서 네. TV TV 토론 방식을 네.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 네, 네. 이게 토론이 아니고 뭔가 네. 발표장 분위기로 간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 어떤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네. 그러면은 그 후보가 대답하고 그러면은 그 미진한 게 있으면은 재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 질문 시간이 없답니다. 그리고 반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한 후보가 A 후보인데 박근혜 후보한테 질문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후보한테 말고 다른 후보 뭐 이정현 후보한테 질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박근혜 후보한테 질문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토론은 아니죠. 토론이 아니고 자판기 토론이라고 그래서 네. 누르면 답이 나오는 옛날 다방이가 많았어요. 네. 사주팔자 누를 때 돈 누면 답이 나와. 답은 똑같아. 그래서 민주통합당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아니, 뭐, 어제 우리가 토론이야. 토론을 거부해야죠. 그러면 김현미 의원이 그 수첩공주 네. 법무공주를 위한 방송이냐 네. 토론이냐 이렇게 네. 많이 비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조국 교수가 어제 밤에 네. 올린 트위터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국 교수가 네. 삼각편대 유세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이게 바로 문재인 후보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네. 같이 유세를 하든 네. 따로따로 유세를 하든 네. 삼각편대 유세를 해야 되고 네. 네. 그걸 통해서 정권 유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박근혜 후보 그 연설 나올 때 네. 어떤 독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안철수님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이런 댓글 나왔습니다. 네. 뭐 의미 있는 댓글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오늘 제가 초청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한 분 제가 초청한 분이 한 분 계신다. 아, 그래요. 영남대학교 김태일 교수께서 오셨어요. 방금 전에 봤습니다, 네. 제가. 네. 어디 가십니까? 찾아와요. 나중에. 아, 네. 이 방송 보고 이제는 아마 올 겁니다. 예, 예, 예. 예. 네. 자, 지금 이제 5시 20분이 되는데. 네. 아직 그 문재인 후보가 도착은 안 하고 네. 있습니다. 차가 좀 막히지 않는 거. 지지자가 네. 너무 많아가지고 차가 못 들어오는. 자,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카메라가 안 들어가고 곳곳을 네.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네. 네. 일단 여기에 자 이렇게 쭉 이렇게 계단으로 이제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네. 세대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한번 네.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 네. 뭐 직접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이쪽 이쪽으로 서십시오. 아, 네, 지금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네. 나이는 65세입니다. 65세. 아. 아,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오늘 저 문재인 후보 저 유세장에 이제 한번 와봤어요. 오늘. 어떤가 싶어가지고. 어떤가 싶어서? 예. 아, 누구를 지지할지는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정했어요. 아. 그럼 이제
겁니까? 예.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아. 근데 보통 이제 65세. 네. 그러면 이 정도 연세 되신 분들은 주로 여자분을 지지하죠. 여자분을 주로 지지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보단 사람이, 사람이 문제죠. 아, 사람이 문제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하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는 다 알아, 뭔지. 네. 근데 이름을 말 안 했을 뿐이지. 대구에 김재가 집권 여당이 맞아가 했지만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구 경북 완전 싫었단 말이에요. 네. 싫어도 실제로 되는 건 경제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아. 제합발이라요. 네. 아.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 그 친구들이나 예. 이런 분들은 박근혜 지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예. 네. 내가 아주 선수부 해가지고 네. 열심히 하고 이제 기왕이 나오셨으니까 네, 나와있지. 아니, 기왕이 나오셨으니까 대답이 되네. 예. 대구 왜 이래서 바꿔야 한다? 대구는 이래서 바꿔야 한다. 아니, 왜 바꿔야 한다?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병직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이. 자, 그러면 선생님 댁에 지금 몇 표가 있습니까? 몇 표가? 야? 몇 표가 집에 몇 표가 있어? 내가요? 집에? 아, 집에요. 몇 표? 몇 표? 몇 표가 다 똑같습니까? 예,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친구들이 왜 그러냐 안 그러냐? 네? 친구들이 박근혜 주태 왜 그러냐? 문제는 없습니다. 아, 굉장히 문제가 그런 거였습니다. 네. 네, 굉장히 후보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순서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지지자들의 연결이 대단하군요. 네. 방금 누군가 제 손을 꼭 쥐고 갔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누군지 아세요? 네. 문재인이었습니다. 아, 아마 저 전 줄 알고 지은 게 아니고, 근데 그 정치인들이, 그 후보자가, 네. 그 굉장히 이 젊은 분들이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어떻게 쥐는지 처음 알았어요. 카메라가 우리 젊은 분들을 찍었어요.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예예. 유세 구경 오셨어요? 네. 유세 구경 오셨습니까? 참여하러 오셨습니까? 지지하러 오셨습니까? 참여와 지지. 참여와 지지. 네. 이분은 구경이 아니고 참여와 지지를 하러 오셨어요. 네. 왜 문제? 노란 목도리. 노란 목도리. 왜가요? 네. 최소한 네. 거짓말하지 않는 정당을 네. 지지하고요. 문재인 후보만이. 네. 국민들이 저 진정 주인인 이 나라를 만들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소한 상식과 네.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리고 네. 그 정직하게 살아도 네. 그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네. 참여정부에 하시다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네. 80%까지 다 달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머지 20%는 문재인 후배가 그걸 이뤄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열기가 가득합니다. 네. 근데 문재인 후보 뒤를 따라오는 분들 보니까 전부 대학생이에요. 네, 네. 네. 몇 명 정도 닮았습니까? 몇 명 정도 닮았습니까, 지금? 이제 3명 정도 정도 닮았어요. 3명 정도 닮았고, 1,500명 정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부산과 차이점입니다. 제가 사실 부산에서 스마트폰이 안 나왔어요. 아, 예, 예. 네. 그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이 각고가 아니시지, 네네. 촬영용은 아니시니까. 네, 예, 예. 지금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카메라가 저쪽을요.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분들. 스마트폰을 들고 문재인 후보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젊은 분들이 네, 지금 함성도 있고요. 네. 사뭇 다른 네. 청년 후보가 나온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의 여기 여학생들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학생들도 네.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특별권이 없는 여학생들. 예비 특권자들.
투표권이 없는데 언제 왜 왔어요? 아, 문재인 투표권이 없어요. 투표권은 없지만 여기 투표권은 없지만 문재인 좋았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말을 좀 시작합니다. 네, 들어봅시다. 조금만 이따가 조금만 이따 인터뷰로 영화 예매인으로서 존경하는 개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현 대통령 이 대결과 하는 문재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곳 대구는 높은 승리 정신 속에서 일제 때는 한일투쟁의 중심지였고 건국후에는 이승만 독재에 대한 반구에 앞장섰던 곳입니다. 전통과 정신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더 높은 이곳 대구에서 저는 정신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더 높은 이곳 대구에서 첫걸음 대구 시민 여러분 그 길을 저와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대구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었고 또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곳입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오로지 새누리당만 찍어주고 밀어준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대구 시민들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구광역시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꼴찌고 울산광역시의 4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새누리당이 우리 대구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구 시민들은 믿는 도끼에 수십 번 발등을 찍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는 일자리가 없어서 자식들이 떠나는 도시가 됐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그래도 한 번 더 이러면서 계속 밀어주면 고마워하면서 더 잘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오히려 오만하고 무책임해졌습니다. 집토끼라고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홀대했습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 이제 준엄한 경고를 내려서 대구 시민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된 것은 대구의 정치를 새누리당이 오로지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경쟁도 견제도 없는 일당 독점 정치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누가 나를 대변해 줄 것인가? 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서민의 아들, 올목산군과 중산층의 어려움,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 누가 더 확고한 철학과 실천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홍 신문대 품나고 하시는데 판단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서면을,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서민 후보를 뽑아야만 우리 서민들 살림사회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약자의 입장에 서본 사람을 뽑아야 힘없는 사람들이 길을 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만 대구가 발전하고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에서 무너진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예산으로 한 차원 더 발전시켜서 대구의 발전 동력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정재인을 한번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또 믿어주시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냐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이냐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다수의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경제를 망가뜨리고 인생을 파탄낸 정권,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지긋지긋했던 새누리당 집권 5년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인식이고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재벌 부자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이 당당하게 비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있는 나라 만들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 맞습니까? 네! 국민들과 불통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나쁜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겸손한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권 교체입니까? 이명박 정부 5년간의 국정 파탄, 박근혜 후보도 공동 책임자 맞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를 찍는 건 이명박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것 맞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맞습니까?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재집권인 것 맞습니까? 저 문재인이 당선되어야만 진정한 정권 교체 맞습니까? 또 이번 대선은요 타락한 검찰, 정치 검찰을 개혁할 세력과 정권의 목적에 따라 검찰을 악용해온 세력 간의 합격 대결입니다. 그렇죠? 재벌과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반대하면서 지도는 온갖 길이 타락의 온상이 된 게 현재 검찰입니다. 누가 검찰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검찰을 권력의 신뢰로 부려온 이명박 정권이 국민 위에 불림하는 무소불위의 정치 검찰을 만든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정치 검찰 완전히 청산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정치검찰 청사 그리고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그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 설치 주장해왔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정치검찰의 토대가 되고 있는 대검찰청의 중수부 해체하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해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또 비대한 검찰 견제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경찰에 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공약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검찰 내리게
부패할 수밖에 없느냐,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책도 한 번 썼는데 아십니까? 지금 제가 했던 주장들 요즘 다 따라하고 있죠? 박근혜 후보도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누가 잘하신 게 후보입니까? 여러분, 저 문재인에게는 있는데 박근혜 후보에게는 없는 것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는 성인입니다. 박근혜 후보에겐 성인이 없습니다. 성인을 모릅니다. 성인들이 하는 걱정 평생 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둘째,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살아온 삶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손톱만큼도 기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민주화 투쟁으로 구속되고 제적되고 강제 징집당할 때 박근혜 후보는 유신독재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셋째, 역사인식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과거 독재와 인권주의 일이 잘못이었다. 나는 역사인식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넷째, 도덕성.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를 완성하지 않고 있고 장르를 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다섯째, 소통. 박근혜 후보는 불통과 분리주의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선택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바라는 대통령입니까?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았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대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구 동구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12개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요선도 연장했죠? 대구시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발생한 대구시 채무에 대해서 국비 3,600억 원을 지원해서 채무 비율을 절반으로 낮춰줬던 기억도 납니다. 밀라노 프로젝트로 대구의 성주산업 붕을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이상으로 대구가 확실히 달라졌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을 수도권과 대항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대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무상급식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최하입니다. 당연히 무상급식 시행률도 가장 낮습니다. 초중등 가정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되 지자체에나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인재 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을 나와도 취직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블라인드 채용제를 제도화해서 학벌의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공공기관, 대구로 내려오는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들이 이 지역 학교 졸업생을 30% 이상 채용하도록 응모하겠습니다.
지방 국립대의 치의대와 한의대약대 노숙부 전원의 50%를 지역 출신으로 모집하도록 또 지역 할당제 실시하겠습니다.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대구 지역 경제를 뼈받쳐 나가는 새로운 미래신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성서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 플러스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연장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에게 믿고 맡길 만 하십니까? 대구 시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당선은 대구 경북 정신의 구안입니다. 대구에서 확실히 밀어주셔야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 못하면 대구 경북의 발전도 정치개혁도 어렵습니다. 대구가 결심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큰 결단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이 하나가 돼서 함께 힘을 모으고 또 모두 투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대구 시민들부터 먼저 하나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그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서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또 그리고 다 투표장 가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 모두 손잡고 함께 투표장에 가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시민들 믿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문재인 후보 유세 현장을 생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어마이 TV 이제 화면은 이 건물 가장 높은 곳에 이 근처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께 입체적으로 이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옥상 위에 올라가 있는 어마이 TV의 카메라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현장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서 있는 이곳은 대구 읍성이 지나가던 그런 자리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지지자들의 둘러싸여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제대로 빠져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군요.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문재인 후보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자기가 텅 빌 정도입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권자들이 예. 모두 다 촬영 기사라는 겁니다. 예예. 예. 자기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그렇습니다. 예예. 예. 동영상과 예. 사진으로 예, 예. 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예.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연단을 떠나서 차량 쪽을 탑승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의 손짓 발짓 하나에 지금 청중들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 그런 그걸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곳은 대구 동성로 한가운데 있는 대구백화점 앞입니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의 유세가 막 끝나고 지금 후보가 차량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 30대가 많고요. 물론 40, 50대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다시 카메라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 네, 지금 거의 사람들이 등에 밀려서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네네.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혼자만 갖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유포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선거운동이 훨씬 더 네. 박근혜 후보보다 폭넓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문재인 후보가 마치 아이돌처럼 큰 인기를 우리를 촬영하고 있는 팀도 여기 있습니다. 아 이분들 우리를 네, 우리 촬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 분 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저 문재인 후보가 자 자 한번 문재인 후보 연설을 들은 소감을 아 그러면 큰일 나요. 네? 몰래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후보 연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너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같이 나왔네요. 아, 어머니 같이 나왔어요? 아니요. 아, 구경하느라고. 네. 자, 문재인 후보 연설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감동적이었고요. 감동적이었습니까? 네. 네.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까? 예, 네,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좋습니까? 우리 서민을 생각하시고 정의가 살아있어요. 네. 네. 박근혜 후보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네? 박근혜 지지자가 더 많죠. 그렇죠. 근데 바꿔야죠.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의 연설을 들은 네. 다른 사람들을 분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 직접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저 한 1년 전에 그 보컬쇼트 때 뵀었거든요. 네. 네, 그때 뭐지? 나 운명 그 책 할 때 오셨을 때 네. 1년 만에 보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대선 후보로 다시 뵈니까 너무 벅차고 네, 1년 만에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네. 갑자기 격세지감이 느껴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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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일부러 나왔습니까? 네, 다음에서 그 유세 일정 보고 온 거예요. 네. 자. 청중들을 보니까 네? 예상보다 청중들이 많습니까? 뭐가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많네요. 아까 앞서 나갈 뻔했어요. 네. 열기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제발 이게 투표로 연결이 돼야 됐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제가 네. 이번 그 야권 그런 거에 이제 걱정이 좀 덜하게 된 관심이 가지는 게 예전에 진보집권 플랜 대구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거든요. 네, 진보집권 플랜 네. 콘서트에 네, 그때부터 뭔가 관심이 다시 생기고 드디어 이번에 대선 올려나는 동안 오열의 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수고하세요. 총교수한테도 한마디 총교수한테도 네? 총교수한테도 한마디 조국 교수님, 요즘에 트위터 열심히 하시는데 팬이고요. 아,
다음에는 네, 대구에 같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드디어 자 우리를 찍고 있는 이분들의 정체는 이분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네, 왜 우리를 찍고 있습니까? 아, 너무 좋아. 네? 아. 네, 오마이스 잘 아십니까? 네? 오마이스 잘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부터 계속 봤어요. 옛날부터? 네. 아, 그렇군요. 그, 오늘 문재인 후보,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좋죠. 좋아요. 잘생기고, 뭐, 예. 네, 아, 좋아요. 근데 이제 부모 세대들은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하지 않습니까? 아, 그, 저희 집은 네. 전부 다 빨갱이라서. 저희 부모님도 다 이쪽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주위에 어른들 보면은 그러니까 무의목적으로 박근혜 지지하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네. 답답하죠. 사실 말도 안 통하고 직장 같은 데서 그런 걸 네. 얘기하면 왔다 당하고. 지금 대학생인가? 아니요. 아,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는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 최소한 제 주위에서도 많이 변하고 네. 하도 이명박이 저절로 오게 많아가지고 많이 좀 뜬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이 함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아, 가족들. 아유. 아주 예쁜 딸을 이렇게 주셨군요. 아, 네. 자, 언제부터 문재인 후보에 대해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 저는 네. 일단 나꼼수 팬이었고요. 아. 김어준 씨가 일단은 네. 처음에 많이 지목을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아, 오늘 유세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죠? 네, 맞습니다. 네. 예상했던 것보다 어떻습니까? 저는 원래 구미에 살거든요. 네. 근데 구미에는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아, 대구 유세가 잡혀있길래 왔거든요. 네. 지금 결혼 몇 년째입니까? 결혼 5년 차입니다, 5년 차. 네. 잘 어울리는 이런 가족인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들을 네네.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택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출정식 때 말씀하셨던 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가장 문제가 CEO 경영 비인간적인 방식. 비인간적인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출장 시대 말씀하셨던 기회,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그 아주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하겠다라는 그 공정, 그게 마음에 드는. 예. 오늘 가족끼리 일부러 같이 이렇게 나왔군요. 아,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대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지속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쓰레기가 있으면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대구 시민 여러분이 계셨으면 예상보다 상당히 뜨거운 네. 열기였는데요.
독자들의 네. 댓글도 어떻게 왔습니까? 네, 지금 대구 이 현장을 보시면서 대구 군인이 좋네요 하는 많은 분들의 네. 그런 댓글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아,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 네. 오윤호 대표를 알아본 여성분을 만났다 라면서 네.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네. 자신도 오윤호 대표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MBC나 이런 데서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네. 오마이TV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네. 정말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아, 그리고 박근혜 후보 저희가 유세 현장을 봤는데 네. 그때는 많은 분들이 그냥 지지 않다 맹목적인 지지를 많이 보였는데 네. 여기 나온 문재인 후보 지지자 들은 이유가 있어서 네. 지지하는 걸 보고 놀랐다, 아. 다르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후보 유세 현장에는 60대 이상의 네, 그런 그렇습니까?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곳에는 다양한 각층 계층들의 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먼저라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마이TV 짱 눈물 납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가 눈물 나요? 오마이TV 짱 눈물 난다. 아, 이 장면을 네.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멋지고 좋다고 하셨고요. 네. 아, 그리고 문 후보님 경호가 너무 약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오마이 이 TV 네. 생중계를 네.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 중계만 보다가 네. 생중계 보니까 눈물 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네. 아까 부산에서 봤던 네. 박근혜 후보의 유세 장면과 네. 오늘 저녁에 네, 대구에서의 문재인 후보의 유세 장면은 네, 예. 당연히 달라.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는 독자들이라면 네. 바로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구나. 그 반면에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네, 네. 그 세대 격차를 네.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는 젊은 후보들이 강력하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네. 어,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네. 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예, 문재인 후보 캠프의 네. 입장에서 네. 말이죠. 네. 어, 그동안 그 초반 유세에서 네. 사실 분위기가 좀 뜨뜨미지근했었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대전역의 첫 번째 유세에서도 네, 네. 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네, 오늘 저녁에 대구 유세를 기점으로 해서 네. 확 달아오는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예, 여기 현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말이죠. 예. 후보 스스로 이게 몸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예. 오늘 문재인 후보가 예. 대구에서 그 열기를 예. 가슴에 품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치 유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파도 타기와 같습니다. 네. 어떤 물결을 일으켰느냐. 네. 그리고 그 물결을 타고 자기 후보가 배가 되어서 네. 그 거함을 밀어가는 그런 기점으로서 네. 대구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대구의 전문가들. 전문가들. 예. 예.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예, 예, 예. 자, 우리 교수님. 예, 김태희 교수님. 체인지 대구 대표. 예, 예. 예. 아, 네, 네. 체인지 대구의 대표. 정치 조직. 같이 하시죠, 같이. 네, 예, 예. 자, 체인지 대구는 어떤 겁니까? 예. 소개를 좀 해주시면. 대구를 바꾸겠다. 네. 아, 정권도 교체하고 네. 대구 사회의 비민주성도 교체하겠다. 는 네.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유세를 처음부터 지켜보셨는데. 네, 네. 어, 열기가 상당히 뜨겁네요. 네, 대단합니다. 네. 아마 우리 오마이TV 취재진이 네네. 아, 며칠 동안 둘러본 곳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네. 아, 이런데 왜 이렇게 대구가 변하고 있는 겁니까? 어, 대구 시민들, 특히 네. 대구의 청년들은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 자기 내면 속에는 이미 네.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다만 5% 부족합니다. 아, 지금 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죠. 그 5%는 네네네. 문재인 후보가 도와주셔야 되고 아. 전국의 모든 민주주의와 진보를 네. 열망하는 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대구의 젊은이들이 네. 그 과거의 두꺼운 껍질을 깨고 네. 민주의 대구로 진보의 대구로 그리고 청년들이 네. 살만한 대구로 나아가는 그 견인차의 역할을 반드시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현장은 우리가 이제 뜨겁다 이걸 느꼈는데 말이죠. 네, 네, 네. 대학교 강단에서 네. 학생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학생들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네.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취업 특히 대구에 잘 안 됩니다. 서울로 가야죠. 서울도 잘 안 네. 됩니다. 아,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을. 네.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치면 네. 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재벌 너무 돈이 많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재벌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는 국가가 네. 젊은이들에게 투자해서
젊은이들이 재벌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 네. 말씀 좋습니다. 자, 이번에 야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그 득표율이 대구에서 몇 퍼센트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 분위기라면. 35%에서 40%까지. 아, 그렇습니까? 인터뷰하는데 박수가 막 나오고 있는.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죠. 위원장님, 텐지 대구 위원장님 말씀도 이렇습니다. 네. 마치 데미안의 한 대목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그 새는 네. 알을 까기 위해서 자기와 싸우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알을 깨고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대구가 새롭게 좀 부활하려고 한다. 저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네, 대구 여러분, 대구에 있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데미안에 나오는 그 네. 새처럼 네. 여러분 그 과거의 두꺼운 벽을 깨고 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새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죠. 네. 자, 제가 대구에 데미안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 35%. 네. 아, 대구에 데미안이 원래 대구의 대자였구나. 네. 아, 35%. 네. 그 근거는 네. 우리 선생님 주변에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 보셨죠? 우리 네. 젊은 사람들의 열기를. 이런 적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대중 때 어땠습니까? 김대중 때. 거의 없었죠. 오면 때. 약간 돼 있었죠. 약간 돼 있었죠. 노무현 후보가 여기서 18%인가? 예, 예. 18% 차지했죠. 18.7%. 근데 오늘의 분위기를 보면 때? 노무현 후보보다는 확실히 높을 것이다. 2.5배. 아, 2.5배. 2.5배. 아, 네. 2.5배면 45%. 너무 많고. 너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위원장님, 선대 위원장님. 아, 대구 위원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경북 가져다오십니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민주통합당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남영주입니다. 네, 남영주 상임위원장님. 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40%까지도 나왔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높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 높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높게 보면 네. 젊은 분들이 네. 다 된 줄 알고 투표하러 안 나와요. 네.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현재는 저희들 한 22%를 보고 있습니다. 22%? 현재는? 예. 예, 예. 목표는? 목표는 저희들 30%입니다. 아, 30%. 네. 사실 대구에서 30%가 된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예. 그 노무현 후보가 18%를 예. 받았기 때문에 예, 예. 무려 12%나 예. 높은 건데 말이죠. 예. 근데 이제 20, 30대에서는 그러려면 한 50% 정도 나와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20분 50분 더 넘게 나오겠죠. 오늘 분위기라면. 20대라면은? 예, 예, 예. 오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희들 이만큼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 숫자보다도 네, 열기. 열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사실 우리가 보면 좀 마치 무슨 네. 그 짜놓은 네. 개그 프로그램 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리액션이 너무 좋아. 네. 문재인 후보 말만 하면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호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청중들이 왔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네, 네. 혹시 동원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저희들이 당원들 동원 좀 했는데요. 네, 네. 그 당원들이 대부분 다 또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인데 아~ 오늘 보시다시피 네. 연호하고 소리치는 분들은 전부 젊은 분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예. 저희들 동원한 네. 당원들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봐요. 그렇군요. 예, 예. 일단 우리는 이제 오마이TV 팀은 네. 취재를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네. 딱 눈빛만 봐도 네. 아, 동원됐구나. 잠을 채워놨구나. 근데 정말 그냥 알 수 있었어요. 금방 알 수 있었고 제 팬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명. 스위스 팬 두 명. 근데 오히려 팬이 나타났는데 몸을 던져요. 자, 그러면 우리. 예, 예, 예. 김태현 교수님. 예, 네,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네, 시대 양심이라고 네. 표현할 수 있는 김태일 선생님, 제가 늘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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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제 영남자 김태일입니다. 네, 오늘 네. 종합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질문 안 해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아, 네. 눈물 날 지경입니다. 아, 9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여기 출마해서 네. 3%를 못 받았어요. 아, 20년이 지난 지금 예, 시점에 예. 30%, 40%를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아, 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아, 지금 눈물 나는 일이네요. 네. 예, 예, 예. 아, 9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3% 못 받았고, 예, 예. 그 다음에 한 7%, 8% 받았습니다. 네. 97년에. 예, 예. 2002년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 시에. 네. 18% 정도 받았죠. 네. 예, 예, 지금 이 열기는 네. 노무현 때. 노무현 예, 예, 대통령 때. 17.8%. 네. 예, 예. 지금 이 열기는 2007년도보다 더 뜨겁고 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던 2002년도보다도 네. 더 뜨겁습니다. 2002년도에는 뜨겁기도 했지만 예, 예. 예, 사회 일부분만 동원이 됐어요. 아, 네. 오늘 보니까 아, 네. 나이 많으신 분들 뭐 네. 적으신 분들 네. 노소 네. 남녀 네. 가리지 않고 다 나왔습니다. 김대중님 대구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정치학자시잖아요. 대구는 원래 네.
민주주의와 자유의 도시입니다. 네. 아, 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항일 운동이 가장 뜨거웠던 데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 대구경북 네, 지역이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46년 10월 항쟁. 네, 네. 바로 대구가 이 발상지입니다. 박정희 혁명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4월 혁명의 출발지. 아, 2월 28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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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학생들이고 사회인들이고 지식인들이고 모두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 예, 예, 예. 고등학생들이 일어섰어요. 아, 바로 대구의 고등학생들. 아, 두려움을 네. 뚫고 일어섰어요. 네, 예, 예, 예. 그 정신이 네. 네. 그 아, 정신이 그 정신이 이제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원래 박정희 대통령 통치 30년. 예. 전두환, 네. 노태우 이 군부 정권 네. 기간을 네. 넘어가면서 네. 네. 이제 새로운 기운이 네. 대구에서부터 솟아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때 네. 오늘의 이 광경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 눈물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가 네. 30%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선생님 이렇게 흥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추워. 아, 추워서.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재인 네. 후보가 네. 입장하고 네. 퇴장할 때 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네. 사진 찍고 네. 이런 거 보니까 금방 할 수 있고 왜냐면 따라가는 게 가짜인지 진짜 금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자기 발등을 밟혀가면서 네. 젊은 지지자들 막 문재인 후보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인터넷에 네티즌들이 네. 대구를 고담시티라고 얘기를 네, 하기도 했어요. 예, 예, 참 예. 마음이 아파요. 예, 예, 마음이 아픈데 예. 뭐냐면 대구가 세 번째 도시였는데 네. 점점 뒤처지고 예. 이제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도시가 되었어요. 아, 네. 대학을 졸업받고 이 근처에서는 변변하게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아, 이력서를 들고 수도권에 가잖아요. 아니, 지방대학생이라고 또 갈세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런데 정치학과 문재인에게 문재인에게 이 젊은이들이 그 희망을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 반갑습니다.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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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방송 지금 막 이렇게 네. 대교수 인기가 좋으시군요. 아이고, 젊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저도 대구가 이렇게 변할 것인가 정말. 제가 이제 대구 현장을 거의 대부분 가보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네. 사실 대전에서보다 훨씬 여기가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대구가 이렇게 그 지역적으로 자족도가 십몇 년째 계속 낮지 않습니까? 전국 최하위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대구 자립성이 약한 겁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모든 자원과 예. 사람과 예. 돈과 예. 정보와 예. 기회와 예. 권력이 예. 다 수도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왜 말하자면 예. 수도권은 지금 비만 상태로 예. 지금 예, 성인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네, 네. 이 지방의 도시들은 영양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동안에 예. 아, 이 지역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예. 이 지역이 잘 살 것이다. 아. 이런 기대하에 예. 박정희, 예, 전두환, 예, 노태우 예, 그리고 지금 박모 후보를 예, 지지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예, 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예, 젊은이들은 그걸 예, 믿지 않아요. 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통령을 몇 명이나 뽑아줬는데 예, 예, 예. 이 도시는 쇠퇴하고 있단 말이죠. 네, 예, 예. 드디어 이제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예, 예. 분명히 자각하고 예. 예, 그 말하자면 희망의 예. 단서를 예. 문재인 후보에게서 발견하고 있다. 예. 그것은 뭐냐 하면 예.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가장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예. 또 그 과실을 대구가 지금 덕을 입다고 하는 것을 예, 예. 대구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거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김태일 선생님 말씀으로 네. 한마디 정리한다고 하세요. 김태일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겁니다. 네. 대구는 원래 반봉건 그리고 민족운동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지였다. 그리고 자기 몸을 던져서 새로운 역사를 늘 열었다. 네. 그런데 박정희 정권 장기 집권 네. 18년 5개월 10일 동안 지배했거든요. 그리고 전두환 8년 네. 노태우 7년에 의해서 대구가 사실상 망가졌다. 그런데 원래 자리로 지금 돌아가려고 네. 대구가 애를 쓰고 있다. 네. 아, 그런 것의 지금 가능성을 오늘 뉴스에서 보여줬다. 아, 내가 한 가지 더 볼게요. 네, 네. 그 증거를 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네. 이승만, 예. 조봉암 경쟁했죠. 예. 72%. 70% 대 조봉암 30% 예. 예. 득표를 전국적으로 했어요. 예. 예. 대구라는 도시는 72%. 조봉암이 70%. 72%. 72%. 예. 대단한 거죠. 완전히 반대돼. 예. 맞아, 대구라는 게 그런 예. 도시입니다. 예. 야성의 도시, 예. 예. 야성의 도시를 예. 이제 찾아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예. 이 자리는 네. 그 성지가 될 것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날,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젊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뭘 찍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인터뷰하는 동영상 찍고 있었습니다. 아, 됐습니까?
예. 네. 아, 왜 찍었습니까? 오늘 여기 문재인 후보 뉴스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아, 저는 문재인 후보께 네. 그 서류 봉투 안에 정책 제안서를 넣어드렸는데. 아, 훌륭한 약속. 요즘, 네, 네, 요즘 네. 독도, 간도 등 특히 독도와는 일본과의 저 마찰 그리고 이제 동북 삼성 간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동북 공정을 노골적으로 자행함으로써 네, 네. 북한까지 지금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네. 아. 이제 이걸 정말 참다 못해서 네. 깨어 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네. 아. 이제 정책 제안서와 팜플렛을 드렸는데 아. 그 안에 독도 골든벨이라는 아하. 책자를 같이 넣어서 네, 네. 그 안에 이제 알겠습니다. 문 후보님께 드린 메시지 네. 영상은 찍어서 어디서 찍었어요? 보관하려고 합니다. 아. 역사의 자료. 네, 올려주십시오. 자, 걱정 마시고. 그래서 지금 이번 대선에 누굴 찍을지는 결정했어 이제? 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을 찍으려고는 하는데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네. 문 후보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네. 저희 2030 세대 득표율이 올라가고 또한 그러면 잠깐만 보수적인 어르신들도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아니 안철수 정치인 전 후보 네. 안철수 정치인에게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존경하는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님 네. 대구 경북 2030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12월 3일까지는 반드시 문재인 후보님의 공식적인 지지 활동을 해주시고 12월 19일 문안드림 함께 웃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왜 12월 3일입니까? 12월 3일까지 야권이 큰 이슈를 일으키지 못하면 유신독재잔당 박근혜에게 또다시 정권을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건 때 네. 민주당 정동영 후보께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이명박에게 정권을 뺏긴 뼈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12월 초순에 큰 이슈를 야권에서 만들지 못하면 네. 지금 여당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전 세계 지구상 마지막 분단 국가로서 수구 보수 세력의 반공 논리가 아직까지 살아 숨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정말 훌륭한 청년이고 네. 그리고 의사 결정이 네. 분명한. 지금 대학생이다. 네. 네.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네. 과연 12월 3일까지 네. 네. 안철수 전 후보가 네. 이 애절한 대구 청년의 이 이야기를 들어줄지 네.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네. 우리가 오늘 뜨거운 대구의 현장, 네. 아, 지금, 네. 함께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 예. 이 공간에서 아까 굉장히 네.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 문재인 후보를 연호했었죠. 대전역 광장은 정말 다르군요. 떠나, 네. 그 다음에 떠난 다음에 설렁했는데 네, 네, 네. 이곳에는 아직도 그 마치 후유증, 사실은 잔향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문재인 느낌입니다. 후보의 네. 여러 유세 중에 예. 문재인 대통령 예. 이런 연호가 나온 게 뭐 앞에서 신청을 네. 안 해도 연호가 나온 네네네. 그런 연장이었습니다. 상당히 예. 드문 예.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또 예. 박근혜 후보의 압도적 지지라고 불렸던 새누리당의 심장이라는 예예. 대구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예. 새가 알을 깰 때 아까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 혼자 깰 수 없습니다. 그때는 어미가 밖에서 깨워줘야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유명한 한자 고사성어가 네. 이제 출탁동시 네. 그러니까 안에서 깨는 것과 밖에서 깨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네. 그런 말을 했는데 네. 대구의 민심이 문재인 후보가 알을 깨려고 할 때 네. 대구의 민심이 거기에 호응해줬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겠습니다. 오늘 유세는 한마디로 줄이면 출탁 동시. 네. 알의 안과 밖에서 네.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하는 열기를 네. 느낄 수 있는 유세 현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을 몇 살 때 읽었습니까? 국민학교 때 읽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국민학교 때 이해를 했습니까? 국민학교 안 읽었습니까? 아, 저는 중학교 수능이 떨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은 문인이 됐고 초등학생은 네. 이해하기 힘든 예. 네. 네, 그런데 굉장히 네. 예, 빨랐군요. 예, 전쟁과 평화도 국민학교 들었는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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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읽진 않았고 소화할 수 있는 연령대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앞서서 읽는 것이 독서에는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책에 대해서는 제가 전도사입니다. 네. 아, 책은 언제나 자,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에 자기가 모르는 얘기하면 이렇게 방송을 끊는 허연의 대표 네. 그 부장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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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장마차 대박 오동? 예, 예, 예. 이거 광고를 좀 먼저 하시고 광고 광고 대박 양념 오뎅. 네. 아, 이분은 한국말을 안 좋아하셔. 어묵이 아니고 오뎅이야. 근데 아. 사실은 불행하게도 어묵이란 별로 맛이 없고 오뎅이라고 그냥 맛있는 이 잘못된 예 네. 일단 여기 오뎅 현장 한번 근데 이게 네, 굉장히 네. 유명한 집인가 보다. 아 그래 딱 봐도 유명한 집이네요. 네. 손님들이 많이 있고 네. 앞에도 있고 이 집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네. 몇 년 됐어요? 5년. 5년. 50년이 아니고 5년. 5년 된 집입니다. 네. 예. 대구에 네. 대구에 제일 유명한 집이에요? 네. 아, 예, 예. 오마이 TV에서 나왔습니다. 생방송인데요. 네. 오뎅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생중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손님들이. 손님이 많아서. 많아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네, 별로 네, 네. 이쪽에 한 번. 예, 예. 가까스로 자리를 만들어서.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오마이 TV입니다. 네. 오마이 신문에 사는. 네, 오마이 네. TV 생방송으로 지금. 네, 여러분, 대구 현장. 예, 와봤습니다. 대구에. 대구로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드시고 이따가 한번 잠깐 카메라 앞에 다 드시고 카메라 앞에 예예 예, 아 오시겠다고 예예 예. 자 근데 이 집에 손... 뭐가 제일 맛있어요? 네 어제 아니 아니 주인은 주인 말 듣고 양념 어떻게 맛있다 하네 다 맛있어 혹시 이 집에 홍보 자, 모델이 아니신가 생각이 한번 하시는데 예. 네. 지금 우리 저, 여러분 오마이 TV에서 보내드린 대서 원래 오뎅을 그 동성로에 네. 있는 어떤 떡볶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네. 자 오뎅을 맛있게 먹고 네. 지금 나가고 있는 두 대구의 여학생. 네, 대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이제 올라가. 이제 올라가? 네. 아 대학생. 네. 합격 한 명이죠? 네. 합격을 했어요. 아니요, 아직 아 이제 발표 기다리고 있네. 그럼 아직 그 투표권 없네. 수능을 막 끝낸 네. 예비 네. 유권자. 예비 네. 유권자로서 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한창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 대통령 후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대통령이면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네. 나라 어떻게? 나라를 그냥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라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했으면 좋겠네요. 그 나라를 어떻게 위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가령 뭐 등록금을 낮춰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거 이전에 근본 바탕에 나라를 위하는 게 없는 것 같은 사람은 아니야. 아, 자 지금 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나왔는데 주변에 이 어른들은 누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다른 것 같은데. 다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다 박근혜. 박근혜. 근데 사람마다. 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아, 그렇죠. 네. 더 열심히 네. 공부해서가지고. 아, 홀더 열심히 공부한 네.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네. 우리 한번 저 안에 계신 분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어디, 어디. 네, 예, 예. 아, 이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듣는 어묵을 들고 계시는데. 예. 어느 분? 아, 우리 선생님. 계산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기 얼굴 좀 보여주셔야 돼요. 일단 저 아내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내분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마이 TV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대선 올레. 네. 대구 동성로에 있는 어떤 떡볶이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학생이시죠? 네. 고등학생. 중학생이요. 중학생. 아, 중학생. 예. 그, 여기 왜, 이 집에 자주 옵니까? 아니, 오늘 오랜만에 왔어요. 예. 얼마, 오랜만이란 기준은? 한 일주일. 일주일이 오랜만이구나. 예, 예. 지금 투표권이 없죠? 네. 예비 유권자로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주는 사람. 그,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주는 거예요? 좋은 여기 카메라 보고 예예예 예, 예, 예.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준 사람? 좋은 정책이 많은 사람. 하나만 얘기해.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일까요? 진짜로 서민을 위한 정책. 진짜 서민을 위한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아 예 그럼 예 여기는 어떤 정책이 제일 좋은 정책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예요? 이승기 홍보를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학생은 이승기 브로마이드. 그리고 이승기만 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자 배우도. 가려. 예, 근데 사실은 자기가 옆에 서 있고 싶은 마음으로 예, 이 사진을 구해서 지금 떡볶이 집에 떡볶이를 먹고 집에 가서 그걸 붙여놓기 위해서 네. 잘 말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 예. 여기 유권자이시죠? 투표권 있으시죠? 네. 예, 예, 예. 떡볶이 드시는데 잠깐만. 얘기하시죠, 예. 오마이 TV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안 봅니다. 오마이 뉴스는 아세요? 네, 아, 오마이 뉴스 기자, 저희 대표 사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예, 예, 저기 지금 사장님이 계십니다. 예, 예, 예. 예. 이쪽에 떡국이, 이 집 유명한 집인가요? 처음 와봤어요. 아, 맛있다고 소문 듣고 오셨어요? 네, 지나가면서 많이 봤으니까. 예, 예, 왔어요. 예, 예, 예. 대구의 민심이 어떻습니까?
되고요. 예. 민심 뭐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예. 예, 별로 좋은 편 아니죠. 아 민심이 좋은 편 아니고 근데 네. 아까 조금 전에 네. 민주당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유세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네. 열기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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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습니까? 대구가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변화의 조짐은 있겠죠. 근데 꼭 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야 변한가요? 네 그건 아니겠죠. 네, 예, 그건 예. 아니고요. 예. 후보 중에서 뭐 지지할 사람 정하셨습니까? 예 정했습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말씀하실 수가 없군요. 예, 예, 예. 예. 따님 같이 오셨습니까? 네, 네. 아, 따님은 중학생? 아니요, 수능 쳤습니다. 수능? 네, 네. 흔들겨 젊으세요? 예. 아, 그렇구나. 이번에 수능을 막 마친 따님과 함께 김밥과 떡볶이와 어묵을 들고 계시는 모녀를 인터뷰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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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대구 동성로에 있는 떡볶이 대박 떡볶이집인가요? 대박 양념 네. 대박 양념 혹시 고생했습니다. 네, 네. 자 이쪽에 또 다른 시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떡볶이를 아 오뎅을 맛있게 네, 먹고 네, 있는 네, 네, 네. 네, 아주 멋지게 생긴 네, 키가 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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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 두 분은 네, 이렇게 카메라를 잡아보시고 네, 네, 네.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제가 동생이고요. 저희 친누나. 아, 아 네. 대구의 미모를 다 두 분이 네. 장악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네. 아, 이렇게 남매 시간에 이렇게 와서 네. 뭔가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어떤 시간입니까, 두 분? 오늘 영화 보려고요. 같이. 아, 이제 영화를 보시기 위해서. 네. 그렇군요. 네. 네. 어떤 영화를 보려고 그러십니까? 원래 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여기 말해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뭐였지? 음치 클리닉이야. 네? 음치 클리닉. 아 음치 클리닉. 아, 그렇구나. 네. 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정치는 음치가 많은데 정치는 어떻게 클리닉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제가 이거를 얘기해도 네.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네, 네. 그냥 정치라는 거는 그냥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더군다나 정치라는 거는 위에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위에 물을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물이 맑아야 솔직히 아래 물도 맑아지지. 네. 위에서 부패가 많고 맑지 않은 물이면 솔직히 누가 그거를 보고 예, 뭐 사회를 손님들이 네. 막 올려니까 네. 이제 약간 네. 정도로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19일 남았습니다. 네. 후보를 어느 정도 좀 정해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찍 정했습니다. 아, 일찍 정했군요. 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후보 여러 명입니다. 예, 남자요. 아, 그럼요. 여기 이분은 정했습니까? 저는 아직 못 정했어요. 아직 못 정했어요. 네. 아, 어떤 기준? 왜 아직 못 정했어요? 원래 그냥 원래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요즘에 TV 토론이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정하려고 보고 있고. 근데 어른들 말씀으로는 일단은 약간 아직도 지방 그게 남아 있어서 옛날 분들은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직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지금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네. 동생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네, 누나는 갈등 중이고. 아, 그렇게 후보 이름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 부모님은 전통적 지지를 하고 계시고 자녀분들은 네. 마음이 좀 바뀌어가고 있고. 사실 네. 잘 제가 제 나이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요. 네. 기성 세대분들은 이미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으면 저희들보다 또 느끼신 것도 많고 보이는 것도 많을 텐데 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혼을 예, 네. 뽑으시려고 하는 건지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의 가정을 이끌어보고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 나라도 네. 좀 더 예, 수월하게 네. 이해도 잘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네. 자 우리 언니 누나는 이제 갈등 중인데 네. 아, 19일 동안 어떤 기준으로 최종 선택을 하려고? 일단은 이제 TV 토론이나 뭐 일단 여론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네. 뭐 인터넷도 보고 다 이렇게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이제 결정을 네. 해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럼 제가 좋은 기준 하나를 네. 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2시에 부산 부전시장 앞에서 박근혜 후보의 유세를 전체 장면을 다 생중계한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아까 여기서 문재인 후보의 유세를 다 생중계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오마이TV에 녹화돼서 이제 올라갈 텐데 네. 두 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네. 하나의 판단 정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생방송한 내용이 네. 거기 가서 클릭을 하시면 두 군데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의 특성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겠죠. 동생은 이미 결정한 사람으로서 누나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간접적으로 한 적 있어요. 사실 저도 가족들한테는 제 입장을 네. 특히 이런 대선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고 네. 싶진 않지만 그래도 네. 약간은 피력한다고 밥 먹다가 은근히 네. 던지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모든 사람들도 그냥 일단 자기의 최대한의 바른 기준으로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아마 오마이TV에 들어가서 봐야겠죠. 네, 네. 아, 네. 뭐 감사합니다. 홍보까지 해주시는 그 저기 신마님 클럽에 가입은 안 하셔도 되니까. 가입했어요. 아 그렇군요. 아, 형님. 서희성 이름으로 제가 저 사무실도 갔었거든요. 우리 무상실? DMC에 있는. 아, 언제 왔어요? 왜 왔어요? 2010년도에 거기 강의가 있어가지고요. 네. 매주마다 하는 강의가 있었는데 2010년도에 매주마다 하는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때 신청하고 가서 듣고 유명한 분도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시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광고 한 번만. 여러분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십시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세요. 네. 아, 예, 박수 한번 예, 박수 한 번.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여러분 그 OMITV의 10만인 클럽 회원이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양식 있는 말씀하시는 거 보셨죠?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이렇게 양식 있고 얼굴도 잘생기시게 됩니다. 여러분 10만인 클럽에 네. 가입해 주십시오. 그럴 때 가입하실 때 반드시 추천자로 서혜성 이렇게 네.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제가 특별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네. 대선을 내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네. 이렇게 다정한 남매 네. 어? 애인처럼 다정한 남매 네? 원래 누나하고 동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상당히 보기 좋네요. 네, 원래 그런 겁니다. 또 예. 마음씨도 곱고. 예, 예, 예. 우리 저기 번호 따르세요. 대선 올레가 만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나중에 아름다운 우리가 사람들. 선정해서 예, 예. 선물도 주고 그럽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오랍 동생. 자, 번호 따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예. 네. 아, 지금, 네, 네. 지금은 오뎅집에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네, 20대라고 해야 되나? 30대. 20대. 네, 20, 네. 라고 해야 되나가 무슨 말입니까? 20대를. 네. 네. 자, 지금, 네. 이제. 저, 제가. 네. 아, 약간 이동을 해야 된다면 차가 와서. 네네. 아, 네, 네. 네. 자, 이번에 이제 네. 투표 날이 막 다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투표 날이 다가와서 저희가 너무 떨리는데 그냥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될지 정말 너무 갈등이 되더라고요. 아, 갈등이 된다. 네, 그래서 박근혜 후보를 뽑자니 또 문재인 후보가 우는 것 같고 문재인 후보를 뽑자니 또 박근혜 후보가 우는 것 같아서 그 중간에서 안철수 후보님이 또 사퇴를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눈물도 나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를 뽑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래는 안철수 후보를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제가 문재인 후보를 하려고 했었어요. 어? 이 마음이 세 번 이동하고 네.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로 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셨네. 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아, 저희 동네 지나가다 보면 박근혜 후보님 우리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아 우리 동네 사람이다. 같은 동네 사람이 같은 동네 사람을 배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대통령은 근데 지역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국가 대표를 뽑는. 예, 네, 그렇죠. 국가 대표인데 네. 지역 같은 지역 사람부터가 그 지역 사람을 믿어줘야지. 네. 다른 국민들도 다 믿어줄 수 있다. 네. 뭐 그런 생각에. 지금 어떤 일 하고 있어요? 아, 지금은 뉴스킨에서 일하고 있어요. 뉴스킨? 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네. 계속 있었다면? 계속 있었더라도 제 마음은 아마 흔들렸을 겁니다, 박근혜 후보. 아, 이렇게 말씀은 네. 굉장히 점잖게 하시지만, 네. 기본적으로 박근혜 후보 지지자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그러면은. 네, 이분은 정했습니까? 못 정했습니까? 아니, 아직 못 정했고요. 네. 사실은 이제 또 가족들이나 이렇게 옆에서 많이 좀 누구를 뽑아야 좋지 않겠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아니, 나는 그런 가족과는 다르게 내 생각대로 이번에는 투표를 하겠다라고. 이분 말씀이 뭐냐면, 이분 말씀이 뭐냐면 부모님은 전통적 지지를 하시겠다. 아,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분은 나는 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말아다오. 둘이 지금 친구죠? 친구. 네. 네. 이제 이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싸울 가능성이 보시죠. 이렇게 여러분 생방송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더 화면이 갖고 있는 예. 어떻습니까? 화면을 보니까 아 예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의 특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통 얼굴인데 이쁘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쁜데 안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이쁘게 나오는 경우에 나는 아 이쁜데 더 이쁘게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앞으로 19일이나 남았으니까 네.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를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정말 같이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헐뜯지 않는 이제 그 토론을 하더라도 서로 상대방을 헐뜯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이제 나쁜 점만 이렇게 부추겨 세워서 싸우기보다는 근데 지금 토론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토론을 하게 된다면 네. 하게 된다면 예 네,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자신의 그냥 어떻게 정치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꿋꿋하게 신념을 두 분이 얼마나 친하신지 아세요? 네 제가 알아요. 왜? 처치가 같습니다. 이 거디건이. 뭐가 돼? 거디건이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 보통 친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아, 제가 어 대표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죠. 네, 네. 미학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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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디건이 같은. 이 안 옷도 같은 건가?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어. 아. 보통 예, 가까운 분들이 아니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아, 유니폼입니까? 네. 아, 그렇군요. 네. 초점으로 돌아가죠. 예. 그러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말이죠. 여러분, 아까 내가 저기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치 얘기만 하면 다들 천일이 돌아가게 있죠. 오마이뉴스에 네. 오마이 TV 불구하고 자기가 가면은 계속 네. 방송을 각 후보들의 그 유세 현장 네. 이게 있습니다. 아~ 이혼 방송 아, 아까 문재인 후보가 여기서 했고 네. 박근혜 후보는 또 부산에서 좀 전에 했는데 네.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네.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아,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 성향 자체를 이제 부산이랑 이제 또 서울. 부산하고 대구. 아, 대구. 자체에서 인터뷰했는 걸 보면서 이제 저희가 또 그 사람들 그렇죠. 얘기 들어보고 하면은 또 도움이 네네. 될 수 있으니까 또 마음이 네네. 흔들릴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네. 대구의 여심. 네. 네. 민심을 추적해봤습니다. 네. 그, 이곳은 어마이 TV에서 여러분 내보내드리고 있는 대선 올레 특집방송. 네. 말로만 특집방송에 매일 나가기 때문에. 네. 특집이라 할 수는 없는 레귤러 특집방송. 자, 조준 기자, 이리 와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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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어떤 동네입니까? 여기가 동성로고요. 자, 차가우니까 약간 이쪽으로 좀 해서 동성로. 예, 여기가 네. 대구에서 가장 번화가입니다. 아, 가장 번화가. 예. 젊은 사람들도 많고. 예, 젊은 사람들이 아마 한 90% 이상 될 겁니다. 예. 자, 조준 기자도 대구에서 오래 살았는데. 예. 아까 그 문재인 후보의 유세 장면을 보면서. 예.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걸 보고 하필이면 하수 위해서 예, 잠깐 네. 몸을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문재인 후보의 연설을 듣는 걸 보고 네. 대구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구나 젊은이들이 아. 아직까지 많이 깨어있구나 라는 네. 걸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던가요? 아마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네. 나이가 40대, 50대 이상이 많이 오지 않겠나. 네. 민주당에서 동원을 많이 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동원이 아닌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또 독자 네. 댓글을 좀 박정호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계속 독자 댓글이 트위터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에서도 아틀란타에서 또 네. 그분이 보시면서 그분. 네. 아... 또 오늘 밤을 새게 생겼다고 네, 말씀하셨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네덜란드에서 네. 보시고 계신 분은 자신이 오마이뉴스 후원회장을 하고 싶다. 예. 오마이뉴스 네덜란드 후원회장. 네. 아, 명함을 그러면, 봐도 되냐고. 아, 이 시간,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 바로 네. 네덜란드 후원회장님으로 임명합니다. 네. 바로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즉석에서 됐고요. 네. 아, 그리고. 대북분들도 바로 올라왔어요. 뭐라고요? 조 교수님, 네. 대구 대박 앞, 대구 백화점을 그렇게 말하는 말입니다. 대박 앞. 대박 앞. 대박 앞. 네, 대박 앞. 네. 오마이뉴스 인터뷰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구에 계신 분들도 네. 오마이TV를 많이 보고 계신다면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네. 서혜성 교수님 덕분에 문학적 소양도 날로 일취월장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있었고요. 네. 어 대표가 아니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현호 기자가 네.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방송하고 인터뷰하는 모습이 정말 좋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트위터를 달구고 있는 또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어떤 몇몇 대학에서 네. 그 기말고사 기간이 그 대선이 있는 예. 투표가 있는 그 기간으로 맞춰져 있다. 아 훌륭하군요. 12월 17일부터 예. 12월 20일까지 기말고사 기간이다. 이런 예. 대학이 있다고 해서 예. 근데 이게 원래 교수님 재량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교수님 네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데 네. 기말고사 기간은 학교에서 정해지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일인 게 정규 60년 바로 이곳 대구에서 네. 2월 28일 학생들 시위를 일으켜서 4.19의 기폭제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네. 그때 기말고사를 그리 당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세 현장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승만 정권이 대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대구 경북대학교, 아 경북공학교, 네. 경북 대구대 대구공학교 이런 학생들을 기말고사를 앞당겨 시험을 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학생 이건 정말 아무리 해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이 봉기했던 것이 그 유명한 대구 아. 이팔 학생 봉기입니다. 네. 어, 이런 게 이팔 공무원이 여기랑 네, 바로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승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거의 이승만 정권 정도 수준으로 국민을 무식당스럽게 네. 만들려고 하는 네,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네. 독자 댓글이 있었는데요. 네. 아, 정권이 바뀌면 오마이뉴스도 더 좋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직원들 월급을 1,000만 원씩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 있는데 아,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아, 우선 제, 어떤 생각하십니까? 제 출연료 여러분 제 출연료를 많이 요구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제 출연료부터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게 말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오마이뉴스 10만 인클럽 가입하신 분이 네. 가입했다. 네. 이렇게 인증 댓글을 남기신 예, 댓글 하시는 추천자 잠깐만. 추천자가 서희성이 합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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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네. 클로징을 해야 될 텐데. 네. 아, 클로징은 벌써 합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네.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 한 분을 네. 네. 소개했어요. 네. 네. 계속 옆에 계셨던 분. 옆에 계셨던 분. 아, 괜찮아. 자. 자, 오늘 이제 대구에서 지금 네. 시간이 6시 몇 분입니까, 지금? 아, 6시 38분. 예, 예. 예. 아, 이제 퇴근을 네. 막 서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건데요. 예. 오늘 상당히 이 저희 취재팀이 아주 특별한 취재를 했습니다. 네. 경험을 했습니다. 네, 네. 2시에 부산, 네. 그 다음에 5시에 대구, 네. 이 두 개의 현장인데요. 압축 쪽으로 경험을 하신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두 군데 다 뜨거운 열기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근데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50대 이상의 네. 이런 분들이었고, 네. 여기는 주로 20대부터 40대. 젊은 열기가 거기에는 20대가 제일 많아 보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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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 그리고 무엇보다 후보를 네. 그 스마트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는 네. 그 열기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네.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후보가 뒤지고 있다. 열기가 네. 뒤지고 있다. 네, 네. 이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말이죠. 아, 우리 뒤로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이제 네, 오늘 네, 네. 대구에 와서 네. 이 뜨거운 열기가 확인됐고 또 문재인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아, 이렇게 해서. 오윤우 대표 말씀을 빌리자면, 네. 그대로 하자면, 적지에서 가능성과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아까 오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오늘 민주당의 네. 유세 열기, 그리고 유세 분위기는 불탁 동시였다. 네. 아, 그러니까 새 새끼가 안쪽에서 깨고 있고, 밖에서 어미새, 곧 후보겠죠. 후보가 네. 바깥쪽에서 깨서, 네. 지금까지 대구가 갖고 있었던 보수라고 하는, 수구라고 하는, 두꺼운 각지를 깨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열기와 가능성을 네. 본 유세 현장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독자뿐만 아니라, 오늘 또, 네. 104개국에 달하는 네. 해외에서 함께 이제 시청을 해주셨을 텐데요. 네. 여러분, 대세 놀래, 이거는 계속됩니다. 잠깐만요. 어차피 네. 우리가 그 해외에 네. 계신 분들이 약속했던 네. 그 날짜를 공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중에 할 겁니다. 다음 주 중, 그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정할 수는 없고요. 네, 네. 우리의 배우가 또 있습니다. 배우가 또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하는. 아, 난 어대표가 대표인 줄 알았는데 아, 그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 프로그램,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전체를 기획하는 네. 아, 또 배우가 있는데, 네. 우리 편집팀하고 네, 네. 상의를 하지만, 네. 지금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 댓글로 네. 특히 해외에서 보신 분들은 의견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요일이 좋겠다라든지 네, 네, 네. 몇 시 정도 네. 그러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네. 몇 시 정도에 하면은 네. 보다 많은 해외 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 네, 네.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종합해서 네. 곧 알려드리도록 그러면 네. 사전에 공지되는 거죠? 그럼요. 사전에 네, 여러분 그 정말 고마우신 분들 국내에 믿는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대표하고 제가 이렇게 농담도 하고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오마이TV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 계신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그렇게 애초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었던 그런 기대까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의 참여가 있기 때문에 신이 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참여 덕분에 104개국 혹은 뭐 더 많은 나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신다고 하면 그 좋은 날짜를 정해가지고 해외에 계신 오마이TV 시청자 곧 사실은 한국 유권자들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선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의견을 표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특히 그 작은 나라, 우리가 한국의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뭐 우루과이라든지 네. 혹은 굉장히 먼 곳에 있는 분들,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참여 의사를 표명해 주셔야 우리가 이메일이나 네. 혹은 뭐 다양한 형태 여러분이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보다는 네. 그런 것들을 남겨주셔. 우리가 연락을 하셔가 드려가지고 그 한번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선거사상 가장 국제적인 그리고 선거사상 일찍이 역사에 없는 새 페이지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역사를 쓰는 페이지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하나 빠졌습니다. 네. 신만이 클럽. 예, 오영 대표가 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신만이 클럽 광고를 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저는 빠뜨렸다고만 예. 얘기했습니다. 아, 빠뜨렸다고. 여러분, 그저 금방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마이 TV는 내일도 더 좋은 화면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역에서, 대구 동대구역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이동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중계해 드렸습니다.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마이 TV의 장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조건은 열악합니다. 아, 그래서 더 많은 장비에 더 좋은 장비로 방송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 방송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추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윤호 말고 서해성을 쓰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대구는 뜨거웠습니다. 이 열기가 오마이 TV를 통해서 전국에 또 세계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로 네. 이 추운 이 거리에서 자부심을 하지만 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구의 뜨거운 열기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는 네. 대구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을 찾아서 밥을 먹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